자, 안녕하세요. 지금 부천으로다가 지금 놀러 왔는데요. 저희 집이 부천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카페나 샵에도 종종 방문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리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놀러 오던 이 샵인데요. 이 햄스터 용품을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업체예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프레리독을 또 많이 데려오셨다길래 또 구경하러 왔는데요. 아, 프레리독을 한번 5월 달부터 좀 많은 아이들을 분양을 하신다고. 근데 그 전에 한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이나 할겸 해서 �짐승이 왔어요. 저희 매장에 이제 그 털짐승이 없잖아요. 죄다 이제 파충류들인데요. 이렇게 막 지가 스스로 막 체온 조절을 하는 애들 보면 좀 신기하거든요.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온순해요. 이 프레리독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예요. 그냥 성격이 설치류하고 다르게 약간 호기심도 많고 온순하고요. 또 사람도 잘 따르고 이런 모습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꼬리를 지금 막 엄청나게 부풀리면 그건 긴장을 했다는 거고, 꼬리를 이제 말고 있으면은, 접고 있으면은 이제 성격이 이제 좀 괜찮다는 건데요. 제가 약간 좀 처음에 쫄았던 게 얘가 주댕이를 벌리고 있어. 이 입을, 토끼개코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문다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얌전한 거 보니까요, 이게 주댕이를 벌리고 있는 게 교감을 한다는 거래요. 와, 지금 얘 나한테 간 거야, 뿅간 거야 이거 지금.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여자입니다. 아, 여자예요? 네. 아, 걔가 한동체예요. 특유. 편집하자. 아, 되게 온순하다. 아, 그냥 주댕이 벌리고 있길래 좀 무는 건줄 알았거든요. 아까 전에 긴장해서. 내가 성격이 괜찮네. 집에서는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얘네들? 일단은 잘 공간들은 네. 있어야 되고, 쉴 공간들은 있어야 되고, 평소에 움직임이 많으니까 네.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게 좋겠죠. 아우, 제가 만져준 거 되게 좋아하네요, 이거. 한번 꺼내서 들어봐도 돼요? 네, 꺼내보세요. 와! 되게 귀엽다, 생각보다. 스바라시. 미안해. 내려놔보세요. 내려놔도 괜찮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사고 안 치니까. 젤로. 간식이나 좀 볼까? 저기. 아몬드 먹어볼까? 아몬드. 제빵! 야, 별로 먹성이 그렇게 막 식탐이 높고 그러진 않네요. 아. 동체에 비해서는 얼마 안 먹죠. 그쵸. 얘네들 키우면 냄새는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동체가 크면은 많이 먹고 많이 이렇게 볼 텐데, 네네. 뭐 동체 토끼나 비해서는 기니피그에 비하면은 이제 많이 걔네들은 적은 편이고, 좀 그래요. 특히 기니피그는. 네. 뭐야, 당연히 햄스터나 이런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겠죠. 이 네, 화장실은 공간이 가래요? 필요하고. 화장실 같은 개념 있어요? 소변 같은 경우는 구석 부분에 보는 경향이 강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지금 이 녀석은 어느 정도 많이 그 이렇게 몇년 있다 보니까 네. 그 대변도 밖에 나오면 이렇게 긴장하면 많이 보는데, 네. 얘는 그렇지 않는 걸로 보니까 그 대변도 어느 정도는 가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모든 애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네. 훈련이 필요할 수 있죠. 아, 얘 되게 순하네요. 나 기니피그 지금까지 못 만져봤거든요. 기니피그래, 이거. 프레디독을 거의 처음 만져보는 기분이에요, 이거. 괜찮다. 분양가가 어느 정도 하죠, 얘네들? 분양가는 보통 뭐 20만 원 중반? 아, 옛날보다 많이 저렴해졌네요? 아무래도 뭐 수입이 원활해지고 네, 살기 그러다 보니까, 쉽고 하니까. 보편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죠. 너무 이쁘다. 느끼죠? 네. 아니, 그, 이 말, 이 대사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배도 보여줘. 와, 살 진짜 제대로 쪘다, 얘. 아. 이뻐. 먹이 같은 경우는 견과류 위주로 많이 주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간식이고요. 네. 얘는 초식 동물이에요. 아, 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풀하고 네. 그 이제 사료, 그러니까 건초로 만들어진 사료죠. 이제 그런 게 주식이고, 네. 꼭 견과류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씩 아, 뭐 간식으로 네. 뭐 친해질 때 이용하고 그러면 효과가 있죠. 아, 제가 옛날부터 개코 프레리도 좀 키우고 싶어 하긴 했거든요. 제 이제 약간
제가 좋아하는 생물이 이제 시바견하고 프레리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슈가글라이더였는데 슈가는 한번 키운 다음에 접었어요. 휴가는 화장실을 잘못 가리니까. 네, 향기 때문에 제가 포기했는데 프레리독은 좀 키워도 될것 같아요. 와, 내가 키우면 어차피 우리 민철이가 청소해 줄 텐데. 그치. 얌전해. 그냥 프레디옥 들이면 이름은 민철이로 하죠. 아니, 유나가 나 죽여버릴걸? 이뻐. 와, 이 설치류의 이 친화력이 아니네, 얘가. 제가 카피바라가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만지러 가거든요. 그래. 네, 걔도 엄청 순하다고 예, 그러는데. 걔도 뭐 상당히 친근하다고 아, 들었어요. 걔도 개인이 키울 수 있어요? 예, 제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얘도 마음에 든다. 근데 되게, 이제 카피바라 덩치가 좀큰 게, 똥이 살아 저만할걸요? 예, 좀 그게 좀 단점이지. 아나콘다하고 싸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러게 동물들끼리는 또 그런 천적 관계가 있어요. 그니까요. 동물 역시 사람 알아보는 게, 저희 매장 블루통 스킨크도, 막 다른 동물들 보면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저만 가면 얌전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특정 자기. 그냥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죠. 이거 내가 인성이 좀 그래요. 아, 이쁘다. 아무튼 되게 귀여운 아이 만나서 되게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프레리톡들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순이에서 이제 햄스터나 소동물들 용품들을 직접 제작을 하셔서 판매를 하세요. 보시면 애들 취향에 맞게끔 또 이제 그 뭐야 다치지 않게끔 끝에도 다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010년인가? 아, 언제였지? 거의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부터 여기로 왔었는데 그 당시부터도 이제 아크릴 케이지를 직접 다 제작 순수 제작을 하셨어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제품들이니까 한번 오셔서 이제 겉보기만 엄청 이쁜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내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파충류한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DJ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 자, 한번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부천 상동이죠, 여기가요. 중동입니다. 중동이요? 자, 중동에 있는 원간이요. 옆에 도레미 파크도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한번 오신 김에, 뭐, 구경도 하시고, 여기도 오시고, 햄스터도 입양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아주 또 폰입하셨구나. 너희 도레미 파크랑